어리석은 믿음. 어느 날잘 먹지 못해서 그 배고파하고 있는 돼지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무서운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달려들었습니다. 고놈 참 맛있게 생긴 돼지구나. 돼지는 깜짝이 놀라서 연했습니다. 늑대님, 불쌍한 저를 잡아먹지 마세요. 듣기 싫다. 난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 아휴, 늑대님, 제 몸을 보세요. 뼈만 남아 볼품이 없잖아요. 지금 장황은 배를 채우지도 못하고 뼈가 모여 걸릴 수 있어요. 좀만 더 기다려보시면 제가 좀 지금 열심히 먹어서 살을 찌울게요. 그때 드시면 참으로 맛조머니가 될 거예요. 좋아. 그럼 한달 후에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열심히 먹어서 살을 푸동푸동 찌워서 내가 먹을 수 있게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늑대는 입맛만 돌려서 돌아섰습니다. 한달 후, 늑대는 또다시 여기에서 나타났단다. 으흐흐, 아주 맛있게 살이 쪘을 거야. 그러네, 돼지는 얌전히 잡히지 않았답니다. 돼지는 먼저 지붕 위로 올라온 것이 있죠. 이걸 보고 늑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빨리 내려와서 왜 먹여야 되지? 한달 지났는데 그전 약속이 됐단 말이야? 잊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다음번에 선생님 또 땅에 잔돌이 문을 발견한다면 그땐 절대 기다리지 말아요. 순화해진 새 새끼를 놓아버리면 다시 못 잡아요. 뭐라고? 이 괘씸한 녀석 다시 내려오지 못해? 괘씸한 녀석이라니요? 뭐야, 당신이 멍청한 바보란 거죠? 뭐라고? 이렇게 둘이 실랑이라는 소리 듣고 주인이 집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코, 이놈의 늑대가 우리 돼지를 노리고 있구나. 어디 혼좀 놔봐라. 주인은 흉기로 늑대를 소리나게 퍽퍽 때렸답니다. 늑대는 얻어맞으면서 후회했답니다. 난 당해도 싸! 차라리 그냥 녀석을 보자마자 바로 잡아먹어버릴걸! 기다리기만 해서 이 모양이냐?